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작년 그 가을쯤에 제가 고3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렸죠. 자, 그런데 이 고3이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좋아질 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자, 제가 하나하나 찍어드릴게요. 지금 무더기로 이렇게. 꼭 아스파라거스처럼 이렇게 밑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고3 그러면 생각나는 게 저는 너무나 너무 쓰다는 거. 이 고3은 뿌리를 쓰는 거잖아요. 고3 뿌리. 자, 이거 제가 위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고3을 알게 됐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꼭 아카시아 잎처럼 생겨서 올라가는데, 이건 가시가 없잖아요. 아카시아는 가시가 있는데, 얘는 가시가 없어요, 여러분. 자, 끝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자, 근데, 저희가 이게 한 그루 정도 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요렇게 퍼졌어요. 요렇게.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너무 커서 지금 이렇게 비가 와서 비바람이 쳤었거든요. 엊그제 그랬더니 이렇게 누웠네요. 얘가 이렇게 누웠어요. 이 고삼은 위를 건강하게, 너무너무 써서 왜쓴게 몸에 좋다고 그러기도 하고 위에도 좋다고 그러긴 하는데, 얘가 뭐랄까요. 간에도 좋지만, 이게 두통, 이게 위가 안 좋으면 두통, 편두통 같은 경우도 많이 오거든요, 두통도. 근데 이게 위가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이 고삼이 최고라 그래요. 고삼차 들어보셨죠? 저는 정말 너무너무 써서 얘를, 아우, 진짜 먹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사람들 뭐 그때 복불복인가 막 이런 거할때 고삼차를 줘서 아주 그냥 뭐, 쓰러질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 쓰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이 고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잎사귀가. 이게 찬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보세요. 이렇게. 자. 이게 쓰고, 산삼처럼 쓰다고, 그러니까 뭐 쓰고, 또 산삼처럼 닮았다 그랬나? 산삼처럼 쓰다 그래서 이렇게 고삼이라 그랬다 그래요. 쓸 고자를 써서 그렇게 쓰다는 맛이래. 쓰다는 뜻으로 고삼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들은 것 중에서 왜 소변이 어떤 분들 이렇게 황색하고 적색, 그러니까 황적색이라 그러죠. 이렇게 소변이 왜 불그스름하게 나오고 너무 노래다 못해 불그스름할 정도로 나오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고삼차는. 그리고 질염 세정제로도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왜 끓이셔가지고 그거를 그질질 질에 열 염증이 있을 때 그거를 세척하는 살균 작용도 아주 뛰어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힌 혀를 뚫어준다 그래서 막힌 혀를 뚫어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고삼차가 정말 사랑받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퍼졌어요. 이렇게 작은 나무가 또 이렇게 퍼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은 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고삼 한 뿌리 한두 뿌리 정도만 집에다 심으셔갖고 퍼뜨리면은 이게 비상용으로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혈압도 내리는 역할도 얘가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염 진통, 이렇게 진통제 역할도 하고, 이게 몸에 있는 그 습기를 제거한다 그럴까요? 몸에 있는 습을 제거한다 그러고, 이게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카시아 같죠, 여러분? 네.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된다 그러니까 고삼차가 쓰더라도 좀한 번씩 드셔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찍어 드려 볼게요. 길 가시다가 이렇게 뭉터기로 한번 찍어 볼게요. 길 가시다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면, 자,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면 여러분은 꼭 고3, 아 이게 고3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네 취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를 재우시면 뿌리를 그걸 그 뭐지 말려 이렇게 잘라서 그 차로다가 끓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저는 사실 뿌리만 썼는데 저는 잎사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견해니까. 자, 잎사귀 차도 나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자 소통하며 상생하며 사람을 널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